최근 미국에서 크로스오버 SUV에 오프로드 패키지를 장착하는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닛산은 이런 추세에 따라 2025년형 로그에 오프로드 패키지를 장착한 라크릭 에디션을 발표했습니다. 닛산 로그 라크릭 에디션은 닛산 패스파인더 라크릭 에디션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2356 17인치 8캔 와일드피크 올테레인 타이어와 오프로드 튜닝 서스펜션, 튜브형 루프랙, 오프로드 뷰가 포함된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에는 방수 기능을 더한 합성 가죽 시트, 빨간색 강조 스티칭, 대시보드에 피아노 블랙 트림이 적용되었습니다. 추가 편의 시설로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적재 공간에 12V 전원 콘센트가 포함됩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를 추가하면 무선 스마트폰 충전, 열선 스티어링 휠, 내방향 전동 조절 앞좌석, 운전석 및 외부 미러 메모리,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통합 방향 지시 등이 있는 후진 기울임 외부 미러, 자동 디밍 룸 미러, 실내 LED 강조 조명이 추가됩니다. 또한 2025년형 로그는 특정 지도된 고속도로에서 손을 놓고 도로를 주시하는 운전이 가능한 프로파일러 서시스트 2.1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SL 및 플래티넘 트림 레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향상된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도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후드뷰 외에도 176도를 커버하는 넓은 전방뷰를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5L 터보 3기통 엔진으로 가변 압축 비율을 가지며 201마력과 225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생성합니다. 이 파워는 무단 변속기를 통해 전륜 또는 사륜으로 전달됩니다. 2025년형 닛산 로그는 이번 여름 말에 딜러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판매 시작일에 가까워질 때 발표될 것입니다. 오프로드 패키지를 더한 닛산 로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불어일으킬지 기대를 모으네요. 지금까지 미국 현지 자동차 전문지 모터미디어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 MMK기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